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조금 더 되게 예뻐요. 웰빵 바지를 착용했고. 와, 손을 얹는다. 와, 딱딱해진 소리도. 입술이 좀 건조한데요? 촉촉한 케어 겸 립이 도톰해 보이는 걸 연출하려고 항상 이 리플러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냥 브랜드 상관없이 일단 발라놓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친한 동생 만나기로 한 날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베이스는 이미 마쳤고요. 그 색조만 빠르게 같이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죠. 저번 영상에 어떤 분이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정면을 안 찍으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면은 이렇게가 정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찍어요. 가끔 찍는데 정면보다는 이쪽 얼굴이 더 잘 나오고 메이크업 할 때도 이쪽이 더 잘 보이는 타입이어서 주로 이쪽을 맞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오려고. 쉐딩은 역시나 눈두덩이까지 좀 팍팍 넓게 넓게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콧대 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선이니까 여기 아이홀에 딱 맞게 떨어지잖아요. 손은 왜 이러고 있는지. 피부과 가서 좁쌀 여드름 친구들을 보내주고 왔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짜는데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딱지도 아직 앉아있거든요. 피부는 진짜 태어나서부터 제가 쭉 데리고 살고 있는 제 몸의 일부잖아요. 정말 속을 알 수가 없어. 공사 소리가 좀 밖에서 많이 들릴 거예요. 여기가 GTX 공사 중이어서 막 폭발음이 미친 듯이 들려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하를 아무래도 뚫어야 되니까 폭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되게 놀래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자다 깼어요. 투페이스드의 Moon Like This The Natural 팔레트예요.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구성이다 생각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무펄 구성이 너무 좋아요. 약간 바비 토스트 컬러에 연어 색깔을 한 방울 얹은 듯한 그런 톤이거든요. 오늘은 무펄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메이크업이에요. 눈꼬리를 그리거나 섀도우를 할 때 너무 이쪽이 저는 여기가 약간 부어있는 그런 눈이어서 항상 이쪽이 진하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눈꼬리를 올려주듯이 땡기고 바르면 한쪽만 뭉치는 현상이 좀 덜해지거든요. 애들 또 싸워요. 쟤네는 붙여놓으면 싸우고 떨어지면 왜 떨어뜨리냐고 신경질 내고. 산책시킬 때도 지네끼 한 3m? 한 2m 요만큼만 떨어져도 완전 이산가족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낑낑거리고 귀여워. 저렇게 둘이 맨날 싸우듯이 놀고 잘 때는 아주 꼭 붙어져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 맞춰줬고요. 아이라인을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뒤로 좀 두껍게 빼면서 포인트를 줬어요. 눈썹 안쪽은 좀 약간 점막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잘 그려졌죠? 이거는 카멜 컬러 느낌이에요. 이런 쌍꺼풀 라인 경계로 풀어주듯이 발라줄 거예요. 뭉침 없도록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여기 윗라인까지 발라주고 끝쪽에서 쌍꺼풀 라인 딱 여기까지 조금 더 선명해 보이게 한번 더 칠해주는 거예요. 아까보다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뒤쪽 위주로 좀 꼭 찍어주고 풀어주면서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뭉친 부분은 손가락으로 좀 씹혀주고 첫 번째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 사용한 브러쉬예요. 그걸로 이렇게 경계진 부분은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딥한 컬러를 발라볼까요? 트러플 컬러를 발라줄게요. 제가 이런 음영 줄 때, 이 구석 끝쪽 음영 줄 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를 우리 단파미가 깨물어서 망가뜨렸어요. 처참한 몰골로 발견됐어요. 쇠를 이렇게 씹어가지고 다쳤을 줄 알고 놀랐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고 이 아이만 다쳤어요. 더툴랩 225 브러쉬거든요. 이게 참 좋았는데 사망했어요. 트러플 컬러로 음영을 조금 더 강하게 줄게요. 약간 요 컬러감이에요. 쌍꺼풀 위 라인으로 조금 더 쌍꺼풀이 진해 보이도록 요 위쪽을 발라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용했던 브러쉬로 조금씩 경계를 풀어주면서 발라줄게요. 눈 생겼다. 아이라인으로 눈밑 점막 부분을 좀 같이 채워줄게요. 오늘은 눈에다가 힘을 빡 주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조금 번지더라도 눈에 부드럽게 그려지는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마스카라하고 블러셔만 하면 끝이네요. 오늘 무슨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그 카페가 저거래요. 모래 위에서 커피를 만들어준대요.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 흙에서 만드는 커피를 좀 찍어볼까봐요. 특이하긴 하죠. 동생이 가고 싶다고 했던 카페가 있는데 줄을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 크로플 맛집이래요. 우리 집도 크로플 맛집인데 물론 카페에서 먹는 거랑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집에서 해먹는 것도 굉장히 맛있답니다. 버터 함량이 높아서 버터 없이도 그냥 딱 구웠을 때 버터가 잘잘잘 나오고 되게 고급진 맛이 나거든요. 저희 집에 손님들 올 때마다 해주는데 다 맛있다고 난리예요. 다음번에 공유를 할게요. 먹는 것도 1등 아니겠습니까? 언더까지 같이 발라주세요. 블러셔는 네이밍의 토스트. 오늘 다 요런 톤이네요. 토스트, 카멜, 약간 요런. 컬러가 되게 예뻐요. 누드톤 좋아하시면은 다 괜찮게 사용하실 색깔이에요. 요렇게. 눈에 강하게 포인트를 줬으니까 블러셔랑 립은 좀 누드톤으로 죽여주는 느낌으로 발라줄 거거든요. 채워주는 느낌으로 약간 버텨주고 올리고. 전 요 눈썹 세울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앞부분에 영양제를 좀 발라줘야겠다. 앞머리가 왜 이렇게 안 자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라운 음영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립 컬러는 나가서 발라볼게요.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네. 이렇게 멜빵 바지를 착용했고 팔 라인이 좀 빡시해서 팔은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너무 정석껌 말고 대충 휘휘 감아주면 돼요. 또 엄마 나간다고 울고 불고. 날씨 더우니까 머리는 이렇게 묶어서 나가볼게요. 나가서 다시 찍어볼게요. 안녕. 밖에 나왔어요. 날씨 진짜 좋다.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걸어야 되니까 편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근데 사놓고 까먹고 있다가 오늘 처음 개시를 했네요. 이 안에는 파우치, 그리고 카메라 가방,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선글라스, 그리고 요 소총 소독제 이렇게 들어있어요. 마스크를 단단히 껴야 돼요. 끼고 그리고 작은 백을 들고 나왔는데 이 작은 백엔 정말 지갑이랑 핸드폰, 에어팟 정도만 들어요. 요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여기 뭐야? 논탄토? 좋다 좋다. 와.
안녕하세요. 그럼 이것이 모래예요? 네, 무릎이 좀.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과테말라 아이스로 하나 주시고요. 네. 이거? 블랙크림 모카 네. 하나 주세요. 귀여워. 그루토 있어. 물과 커피 가루를 넣고 지금 섞어주는 상황이고요. 잘 섞여야 커피가 안에 묻히지 않고 잘 흘려야 되거든요. 맛있겠다. 수정스럽게 이거 좀 뭘 먹으러 가는 거야? 저희는 허거를 먹으러 갔어요. 저희는 허거를 먹으러 왔어요. 이거랑 네. 그리고 배우면 파스를 먹어줘야 됩니다. 어떤 거 하실까요? 나도 마당 해줘요. 나 지금 너의 특이점을 알았어. 이거? 마당 소스 한 티 이랬는데 두 숟가락 넣지? 다진 마늘 한 티 두 숟가락 넣지? 나 손이 제일 큽니다. 괜찮아. 귀여워. 원래 알지? 감으로 하는 거. 엄마들도. 맞아요. 엄마들도. 가진 양념이. 맞아. 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와. 이게 이렇게 쫙 늘어나는데 얼음물에다 딱 담그면 딱딱해진 소리가 이렇게 딱딱해져요. 너무 맛있다. 이거 먹으러라도 와요. 맛있어. 합이 너무 잘 맞아. 맵고 달고 진짜 맛있어요. 입을 안 발랐어. 남친과 안 걸어본 코스를 둘 다 둘 다 걸어보고 있어. 크다. 고소공포 체험. 깨끗하. 야외가 돼 있어서 되게 예뻐요. 밤이 어두워져서 동네에 도착했어요. 엄마 아직 나왔어요. 우리 애기들 잘 있었어요. 아구 보고 싶었어요. 가자. 아딴 맘 잠바마 걷지 걸어 뛰지 말고 이 시간이 제일 좋다. 애기도 있고 자기도 있고.